핸드폰 심지어 엄청 빠져가지고 이거 막 하는데 이게 낚시를 하는 게 있어. 낚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관수가 이모티콘 선물해줬네? 카카오톡? 응? 오. 관티발이도 아직 있냐 여기? 뭐야? 아, 눈물 날것 같아. 갑자기. 관수가 이모티콘을 선물해 줬는데 딸 걱정하지 마. 약간 그 엄마한테 보내는 용 있잖아요. 오. 막 귀여운 우리 엄마. 누구 딸인데? 뭐 이런 거. 우린 붕어빵 이런 거. 이 자식 뭐야?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상한 거 보내가지고 진짜. 아니 왜냐면 엄마가 저한테 이모티콘 보냈는데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그게 있거든요. 막 우리 딸 최고 뭐 사랑해 막 이게 있는데 나도 그 이모티콘 커플로 쓰고 싶은데 보니까 관수랑 옛날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. 야 누나도 이거 사고 싶은데 보니까 그거랑 커플인 이모티콘 그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다 반말인 거예요. 엄마 뭐해 막 이런 식으로. 근데 나는 엄마한테 반말 잘안 쓰고 이제 거의 존댓말을 쓰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샀거든. 근데 존댓말 버전이 나왔나 봐. 근데 너무 귀엽다. 여러분도 이거 사요. 엄마한테 많이 쓰세요. 보면 막 엄마 볼 이렇게 해서 귀여운 우리 엄마, 잘자 엄마, 엄마 짱막 이런 거 있어. 이모티콘 이름 뭐냐고요? 내가 보여줄게 여기서. 어 이름이 더 슬퍼 씨. 이름이 여기서 보이는 건 이거예요. Don't worry about me. 엄마 딸 걱정하지 마래. 한국 그걸로. 이름이 왜 이렇게 슬퍼? 이렇게 생겼어요. 저맨첫 번째 저거 있잖아. 딸 걱정하지 마. 저게 완전 내 모습 같아. 내가 맨날 막 새벽까지 안 자고 제가 엄마랑 막 카톡으로 하거든요. 그니까 안, 새벽까지 안 자니까 맨날 막 편집한다고 이래가지고. 그래서 막 새벽 3시까지 안 자. 그럼 너왜안 자냐. 어제도 내가 엄마 사랑니 뽑았는데 왜또 염증이 나지? 그랬더니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지. 그러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면서 하라고 어제도 엄마랑 막 했거든. 엄마 어제도. 몸이 신호를 보낼 땐한 템포 늦춰줘야 해. 안 그럼 몸이 금방 망가져. 냉장고 밖 맑은 물 많이 마셔주고 좋은 음식 챙겨 먹으면서 쉬면서 해라. 막 그랬는데 이게 완전 내 모습 같잖아. 엄마한테 잘해주세요, 여러분. 어, 눈 빨개진 것 봐. 아, 저 방정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, 관수 때문에. 바로 샀어요. 네. 저 슬퍼서 저거 어떻게 쓰니? 맞아요. 아니, 내가 얼마 전에 무슨 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, 거기서 얘기하는 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엄마가 무슨 그 어머니 이제 찾아뵈러 갔는데 거기에서 떡을 이렇게 가져가셨더라고. 근데 엄마가 살아생전에 되게 좋아하셨던 떡이라면서 근데 막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인가 막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질렀대요. 막 떡을 계속 드시고 계셔서 그거 좀 금은엄의 떡 그거 좀 그만 먹으라고. 그러니까 살이 쪄서 몸이 안 좋지. 그렇게 막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다음날 그 돌아가셨다는 거야 하면서. 그까짓 거, 그리고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그냥 뭐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라고 하지. 왜 그렇게 막 잔소리했을까?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면서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엄마가 생전에 좋아했던 거라고 막 그러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, 그게.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자주 찾아뵐 순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많이 찾아뵈시고 엄마 볼수 있을 때 많이 보세요. 그러니까 나 너무 슬픈 게막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
내가 막 자주 봐도 뭐 1년에 두번 갈까 말까 하고 뭐몇 달에 한 번씩 가니까 1년에 한번 이렇게 가면 그니까 막 엄마가 그런 게 너무 무서워. 엄마를 막 보는 게 어떤 때는 막 무서워. 내가 못본 사이에 엄마가 너무 많이 막 나이가 드셨을까 봐? 응? 막 그런 거? 여기 막 여기서 사는 친구들랑도 막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요 엄마가 살 날, 내가 그럼 1년에 한 번씩 간다고 쳤을 때 나는 그러면 이제는 엄마를 얼마나 볼수 있을까? 막 그런 게 너무 슬퍼. 슬프다. 근데 그게 진짜 해외 나가서 사는 게다 좋아 보이고 그러는데 그렇지만도 않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아까 고민 상담했던 송시스터도 이렇게 남편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내 가족이 어디 있어. 가족이라고 미국 오면은 14시간 떨어진 데 있는데, 물론 뭐 전화할 수 있지만 이게 한국에 있을 때막 연락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. 특히 이렇게 이민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이렇게 막 쉽지 않아. 그리고 너무 후회돼요. 내가 진짜 한국에 있을 때왜 이렇게 막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뭐돈 벌겠다는 핑계 대면서 왜 이렇게 엄마랑 시간을 못 보냈는지 그게 진짜 너무 한이야. 너무 한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,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한다니까. 지금 또 이렇게 맨날 나중엔 또 나중에 또 지나고 나면 그때 엄마랑 카톡이라도 더 자주 읽고 이런 것도 후회하겠지?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엄마 부모님 곁에 있을 때 많이 보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, 나도 막 예전에 엄마한테 막 사랑해요 이런 말잘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자주 못 보니까 그냥 이런 한순간 한순간들이 너무,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엄마도 우실 거 아니야. 우리 엄마 나보다 더, 우리 엄마 맨날 나랑 통화하다가도 그 느껴지는 거 알아요, 엄마랑? 그냥 막 이런 말만 해도, 이렇게 보고 싶다는 말도 이렇게 전화 같은 걸로 잘 못하겠는 게, 엄마가 보고 싶어요 뭐 어쩌고 얘기하면, 그럼 엄마는 어떻겠니 막 하면 약간 엄마 목소리 떨릴 때, 응? 그럼 막 나라도 그냥 막 모른 척하고 나도 막 눈물 날것 같은데, 아 그러게요 엄마 뭐 알겠어요 나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대충 막 얘기하고 막 끊어버린단 말이야. 눈물 나가지고 엄마도 이거 보면 울겠지. 그래서 이런 얘기 하기가 싫은데 참. 이게 이관수 때문에, 씨. 관수 이거 이모티콘 보내가지고 진짜. 저 아까 언니가 빵댕이 흔들면서 춤출 때 라이브 껐는데 돌아오니 폭풀 눈물스 뭐냐고. 아, 동생이 잘못했네. 예, 동생은 지금 한국에 있어요. 이 멍미 이거. 언니 나 샀잖아 이모티콘. 잘했어. 여러분도 사요. 그래서 엄마한테 귀여운 우리 엄마 이런 이모티콘도 보내고. 아무튼 그래 알겠죠? 엄마한테 잘해주시고. 선모님 폭풍 공감이에요. 저희 엄마가 아빠 보낸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네요. 미국에 사는 저도 항상 마음이 짠하죠. 지금도 잘하지만 관수 씨랑 부모님께 잘하세요. 맞아요. 진짜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. 아, 진짜 슬프다. 선모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자주 한국 갈수 있겠죠? 그쵸. 그래서 1년 안 되게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, 그래도 이렇게 막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못 보고, 아무튼 엄마한테 미안하죠. 엄마 진짜 약간 불효하는 기분이야. 주먹 울음 상상해버렸대. 날 끝나고 이러면서 울 거야. 여러분 덕분에 제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, 저 진짜 맨날 말하지만 난 라이브가 너무 좋아. 나도 라이브 맨날 기다리거든요.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하고 뭔가 막 친한 친구랑 수다 떤것 같아서 저의 이 외로움을 여러분들이, 또 눈물 날것 같아, 또 덜어주셔서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너무 감사해요.